하나님 말씀 잡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9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이 파키스탄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팔라완에서 DTS가 진행이 되고 제가 가서 종강 특강을 하고 이제 수료증을 그렇게 다 주었습니다. 이번 이 제가 아침에 오늘 도착을 했는데 파키스탄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파키스탄 복음화를 위한 이 분명한 나의 내 개인의 CVDIP를 가지라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개인화된 CVDIP 이걸 현장화되도록 믿음의 승부를 걸어라, 믿음의 승부사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강조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달 동안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적어도 다 수백 명씩 교인들이 있는 목회자들이 와서 한 주간도 아니고 보통 우리 뭐 본부 훈련해봐야 뭐 합숙, 팀 합숙해봐야 뭐 2박 3일, 3박 4일인데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는 일은 우리도 처음이고 저기도 처음이라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하는 한 달 합숙 처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집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그곳에 와서 한 달 동안 훈련하는 처음인데 얼마나 제가 얼굴들 파키스탄도 봤잖아요. 파키스탄 칼라치에서 그 5만 명 집회할 때 다 만났던 목사님들인데 얼마나 표정이 밝고 제가 온다고 전부 그 더운데 넥타이 메고 정장을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그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야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그걸 어땠냐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너무 답 찾고 훈련이 너무 좋아서 이걸 그냥 우리 파키스탄에 했으면 우리 16명이 목사들 아니라 수백 명 와서 수천 명 와서 훈련 받으면 파키스탄 복음화에 엄청 유익이 될 텐데 우리 파키스탄에 와서 해줄 수 없느냐고 막 부탁을 하더라고. 해줄 수 없고 이거 와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계속 갈 수 없잖아요. 와서 훈련 받는 게 우리 DTS다. 여기 와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 보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가시는데 백성인 목사님, 사도행전 오상은 목사님, 창세기 나영 목사님, 요한복음 나성주 목사님, 다락방 이 메시지 흐름 이 강의를 했는데 다들 전부 과목만 시험을 다 쳤어요. 전부 시험 다 치고 제가 특강하고 또 시험 치고 전부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수료증이 나와. 그 얼마나 다들 열심히 적고 얼마나 순수하게 그렇게 파키스탄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고 이번에 한 달 동안 삼시세끼 다 먹여야 돼. 먹이고 재우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전부 다 그렇게인데 그 주방에서 그 우리 보니까 카페도 잘 돼 있어요. 카페 농인들이 그 빵을 그렇게 잘 만들어가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그 커피도 맛있고 아니 나 그렇게 커피 내가 모카를 좋아하거든. 그 모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장사 잘해. 그렇게 이제 그 카페인데 거기 이제
그래서 같이 천천히 식사하는데 식사란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들 식당에 갈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잘 만들었고 그 파키스탄 사람들의 그 요리도 그렇게 해줬대요. 한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다들 너무 좋아요. 오늘 다 출발했어요. 파키스탄 갔는데 우리 김육조 목사님 대단해요. 하여튼 물건이야 물건 진짜. 아니 미국 시민권자지 영어 팍팍 타지 또 막 미 해병대 출신이라 파워풀하지 메시지 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파키스탄이 이 팔라완이 말이야 섬이 엄청 큽니다. 섬이 이 제주도 몇 배 돼요. 그래서 지게를 100개를 세워라 100개 한 개에서 늘 그 뭐 철판이라고 하면 얼마 안 돼요. 천만 원 안에 다 세울 수 있어. 몇 백만 원 세울 수 있어. 100개를 세워서 훈련시켜서 계속 보내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작은 섬에서 역사를 이렇게 전 세계, 전미국까지 성교의 열정을, 성교의 불을 붙일 수가 있다.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열정이 대단해요. 어떻든 그 아주 하나님이 참 예배해 놓은 그런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거기 그 현장에 봉사자들 이름도 빚도 없이 말 없이 얼마나 헌신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 직원들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장학금 줘가지고 그 학교도 다 다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빚도 없이 장로님들이 그 등록금 다 해주고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너무 감사하고 참 예원교회 정말 스케일이 정말 수준이 그 월드 클래스 말이야.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대단한 수준이다. 세계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도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하는 것은 유니월드겠지. 유니월드 소스 그렇게 진행을 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분들이 다 소스 그 전부 다 시스템 다 유니월드에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NGO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이런 세밀한 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오시아니아에도 마찬가지. 오시아니아에도 탁 그리고 오미경 우리 선교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반란 와가지고 목회자들 쫙 와가지고 훈련 쫙 받고 가고 또 지금 대륙별로 와서 참 대륙별로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훈련식을 보내고 한 달 동안 하면요 완전 사람 바뀌어 버려 그냥 한 달 동안 아 3일 합숙해도 바뀌어 오는데 한 달을 집중한 집중 한 달을 집중한다는 대단한 먹고 자고 같이.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한 달 한다. 얼마나 자극을 받겠어요. 뭐 확실하죠, 그냥. 이 시스템이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시스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든 오대륙의 중요한 그런 전도자들, 일단 목사님들 모셔 훈련 와서 훈련 받고 그 자기 나라 가서 그렇게 영적 도전하도록. 오늘 우리 오시아니아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 시간인데 오시아니아는 호주 뉴스 본 것처럼 뉴질랜드, 바누아투, 파파뉴기니아 같은 이런 25개 나라가 이제 있어요. 면적은 전 세계 5.77인데 우리나라보다 인구 다 합해도 4,500명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지요. 규모는 적지만은 대륙별 복음화는 가장 빨리 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우리 지교회당이 있어서 이번에 11월 달에 뉴질랜드 캠프 갔는데 제가 시작할 때 오래전에 많이 갔어요. 해마다 많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로 한 10년 이상 못 갔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가서 이번에 뉴질랜드가 지금 오시아니아 복음하는데 이 교회는요 이게 성교 아무나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흐름이 쫙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전 교인이 성교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방향을 다 맞춰서 그렇게 성령의 100%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이거 허감이 돌아버리면 성교 못해요. 지금 내가 볼 때 이 오시아니아 어느 교회가 살리느냐 뉴질랜드 오클랜드 예원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쫙 끝냈어. 우리 예원 DNA잖아요. 쫙 끝냈어. 이 원넷 하나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사단이 하나 못 되게 하거든요. 요래 술쇠가지고 요래 저래가지고 막 난도질을 칼을 찌르가 어떻게 이간 시켜가지고 하나 못 되게 하거든요. 하나 안 되면 다 불 꺼지는 거지요. 뭐 불 잘 붙겠는 장작 떼어 던져 보세요. 꺼져버리죠 그냥. 그 사단이 하는 것이 한국의 총 공격이잖아요. 공격하니까 뭐 하나 되나 다 박살내버려. 그러니까 예언 디렉이 뭐냐? 언니스요, 언니스. 성령으로 온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라, 힘써. 힘써 지키라 말은, 힘써 지키라 말은 힘들다는 거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요. 모두 다 깨부숴버리기 때문에 집중적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합시다. 하나 되어야 하지. 더더구나 성교, 시간대로, 물질대로 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무슨 헌신이 나옵니까? 자, 오늘로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고 앤드 샌드예요. 붙여놨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개척하는 첫날부터 가든지 보내든지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 지하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교회가 딱 오게 한 것은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 선교회에 동참하라고 선교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아가서 말씀 살펴보겠는데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인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궁극적 말하고 싶었던 말을 밝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떠난 해 아래 인생, 해 아래 인생, 해 아래 인생은 결코 헛된 일밖에 할 수 없다.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해 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 하나님을 만난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해 아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해 아래 인생이에요. 해 아래 인생. 흔들이지요. 헛되고 헛된 일이지요. 해 아래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이지요. 해 아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를 해위의 인생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솔로몬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더 좋다. 본분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 그게 본분이 마땅히 지켜야 되기, 당연히 지켜야 될 거, 그 본분이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내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흔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예배하여, 예배.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본분.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확실히 사용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라.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칼 아담이랍니다. 칼 아담. 이 말은 사람의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본분이란 말은 사람의 모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갖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자세.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자세를 갖춰야 돼요. 교회 앉아있다고 영적 자세 갖춰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모니터를 보니까 찬양을 막 어떤 청년 이 앞에 찬양 막 그냥 막 온 표정부터 해서 막 그냥 찬양 속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어떤 모습 보니까 혼이 나갔어. 영이 없는 노래 불러. 멍 내가 그냥 입만 떨쩍떨쩍 하는데 남을 너무 의식해. 그러니까 내가 내 온 마음을 다 찬양을 드렸는데 이 무대에 서가지고 영이 나갔어.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 나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멍. 멍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아무것도 없지. 예배 마치면 남들은 막 너무 막 은혜 받고 힘이 나가지고 치유 받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하는데 멍 하죠. 아무것도 없지. 피곤하지. 잠 못 잤지. 짜증나지요. 화났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세 갖추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세. 이 영적 자세가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올바른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 자체가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 빼니까 얼마나 화나요. 하나님이 빠졌어. 오늘 밤에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하고 골리앗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것처럼 막 골리앗이 돌 잘 던지기도 하지만 사실 솔직한 얘기로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붙으면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나가면서 뭐랬어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대진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이기지. 그래 한 방에 갚아버린 거요. 그게 무슨 말이? 다윗이 나가면서 대진표 바꿔본 거요. 네. 여러분 대진표 바꾸시 바랍니다. 네. 내가 하려고 내가 뭘 하려고 내가 언제 이게 언제 언제 승리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뭘 안다고 내가 하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상식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가 어디서 내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을 수 없어. 그래야 성공하지. 그래야 승리하지. 아무리 내 기준에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않으면 그 삶은 바벨탑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불신자들 뭐 잘 나가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집안에 어마어마한 스펙이죠. 뻥이야. 바벨탑이야. 이게요. 솔로몬의 진실된 고백이라니까요. 솔로몬이 누구요? 솔로몬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 메시하고 있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서 통해서. 이 저자가 솔로몬이요. 인생 황혼기가 오기 전에 인생의 본분을 다 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다 늙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힘 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생명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성부사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렘넌트부터 장년의 일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너무 아름답고 좋았더라.
이런 영육 간의 장막타를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기억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닿아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우리 청년회가 지금 이 영국 버밍엄에 지금 캠프를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현장 사진들을 보았습니다만은 내일 도착합니다. 자, 담임 목사는 우리 부목사들은 지금 팔로워에서 사역하고 우리 청년들은 중심으로 가서 그 영국에 가서, 아니 영국이 어디입니까? 영국이 전 세계 복음화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영국이 싹 다 허감이 잡아버렸어. 귀신이 마귀가 확 다 잡아버려가지고 어느 정도냐? 남자 여자 말하면 걸려. 남자 여자 말하면 걸린다니까. 그냥 사람이야. 저 사람 이 사람 해야지. 저 여자 저 남자 하면 걸려. 왜 여자 남자 차별하냐? 왜 구분하냐? 다 똑같은 사람인데. 모든 게 다 동성애. 그건 뭐 기본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드로 공항에 히잡 선사는 80% 모슬림. 영국 런던 시장이 모슬림이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거기 우리가 가서 역수출하는 거 지금. 거기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캠프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전도서에는요, 유달리 무엇이 이르기 전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전에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없다. 건강 잃기 전에, 늙어 힘이 잃어버리기 전에, 다 잃어버리기 전에. 아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특별히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바로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말과 행사에 능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젊은 나이 40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세가 120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20살 때도 신운이 건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살았어. 젊은 나이 40에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나가서 그걸 하다가 그냥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살인까지 저지르고 쫓겨내 시세가 되잖아요. 그 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모세는 결국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학문이, 그 문무가 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40년 만에 깨닫게 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I'm nothing이 됐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계속 거부합니다.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는데도 못 믿겠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계속 안 갈래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확
죽여버린다 이게. 죽게 되세요. 아이고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갈게.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간다니. 죽게 되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광야길을 이끄는 시대적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절, 2절, 7절에 반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가슴 속에 품으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란 말, 여기서 기억하란 말은 너 가슴 속에 품으라. 말씀을 가슴 속에 품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뭐요? 가슴 속에 품고 살아라. 한마디로 각인 뿌리 체질되라. 그리고 솔로몬은 쉽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면 되는데 유독 뭐라고 말했어요? 창조주를 넣었어요. 창조주. 창조주 이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창조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너에게 담겨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가지고 천하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가슴 품고 살아야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바람직한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요셉, 다윗, 이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잡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해. 렘넌트가 자랄 때 우리는 렘넌트 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려서부터 언약을 잡아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른이 와도 안 흔들려. 너 어른에 대해서 이걸 깨달아 바보 건들 의미 없어요. 문제 오면 다 흔들려. 렘넌트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어른들은 막 흔들려. 우리 전도하는 단체를 흔들려고 끊임없이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저거 캐나다가 있을 때잖아요. 뭐 난리지 한국에서. 그래 애들 물었어요. 냅놔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냅놔들 이야. 냅놔들은 흔들리지 않구나.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단체는 전부 안에 들어갑니다. 렘넌트, 남은 자, 짜투리, 남은 자. 그 우리 지금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계 지도자, 한국 기독교 교단 협의회 온 그 이강평 그 목사님은 우리 교계 지도자예요. 총장이에요, 총장 신학교. 그래 딱 앉자마자 내 방에 앉자마자 렘넌트 주님 오실 때 렘넌트 마지막 남 우리 교단도 아닌데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이런다니까. 내가 할 말 자기가 다 한다. 이 교계 지도자 신학 총장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이 개뿔도 모르는 것들 온갖 시비를 다 합니다. 렘넌트가 뭐고 뭐든 왜 이상한 단어 선악하? 요셉, 딱이 다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디모데, 어른 시절의 언약을 타보니 흔들리질 않니. 일곱 멤버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검토리 시대를 통한 멤버들 양육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교회 난리 나세요. 오늘 금요일에 나왔어요. 금토일인데 금토일 중에서 공휴일이 들어가면 월요일까지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월 금토일 시대 금토일인데 금토일 중에서 공휴일 안 들어가면 월요일까지 놀아야 돼.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 4개월 동안 노는데 누가 교회 오겠냐고요? 중간에 일이 중간에 들어있는데 교회 텅텅 비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유럽 문 다 닫은 겁니다. 검토일 시대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위원회에서는요, 이 검토일 시대 영육 간에 신나게 붕대에 대해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이 렘넌트 살리는 것입니다. 렘넌트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금방 자랍니다. 금방. 초등학교 6학년하고요, 대학생하고 10년도 안 걸려요. 아시겠어요? 금방 성인됩니다. 한 철학자가 인생에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게 보낸단 말을 했습니다. 네 가지 인생, 이게 뭐냐?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허무하게 보내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어서 허무하게 보내고, 중년 때는 틈이 없어서 허무하게 보내고, 마지막 노년 때가 되면 힘이 없어서 그냥 세월을 허송한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허송 세월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다 남겨요. 의미 없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없으면 세월 허송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거 못 느끼고 못 잡으면요 그냥 세월 허송해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이요 사탄이 쓰는 제일 강교한 전략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엇보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는 삶,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영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시작하세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말이야.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하신 일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 따라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어설픈 그 머리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보시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핵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 하나님 명령이 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말씀 따라가는 거 시편 119편에 보면요. 말씀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구구절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이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죽이는 말씀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 말씀이 이 허감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 따라 말씀이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90% 이상이 다 말씀 따라 안 살아요.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과 사건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 뻥이야. 듣고 다 끝냈어. 새들이 다 쪼아먹어버렸어. 말라 비틀어 다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랬어. 잘 박힌 목과 같다. 얼마나 단단합니까? 한마디로 말씀이 각인된 삶을, 말씀을 뿌리내린 삶을, 그 삶이 체질화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거 뭐냐? 열 가지라고 써놨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자리까지 섰어요. 사람과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뭐 고민해가면서 무슨 계획서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방해하는 여 가지가 뭐냐? 그 내용을 보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 말씀. 하나님 안 믿어지거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한 100분 들어보세요. 그럼 믿어질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믿어질 거예요. 배너를 만든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무슨 저녁 아리라고 뭐 죽은 데 사람을 이런 모순, 이런 사기꾼이 되냐? 이거 기독교 이거 사기다. 이거를 바로 세워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연구하다가 성경을 파다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시였구나. 그분이 군자구나. 반대하려고 연구하다가 그냥 성령이 감동받아 믿어져가지고 밴드란 영화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 믿음이 안 자라거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 읽어도 모르겠거든 설교 들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둘째,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가 방해 요소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너무 비하시켜. 자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자기가 자기를. 다시 말하면, 영적 자존감이 없는 삶.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신분 의식이 결여된 사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구원받아 놓고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방해 요소. 금방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셋째는 잘못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죄의식 있는 사람은 음성 못 듣습니다. 이미 모든 죄 문제 해방시켜 주었는데 계속 과거 죄에 잡혀가죠. 과거에 잘못한 잡혀가죠. 그게 잡혀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들리질 않아요. 그 저의식이 있는 사람. 난 죄가 많아서, 난 지은 죄가 많아서, 남이 몰라서 그러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생명과 생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여기 잡혀가지고 이 저의식인 사람 음성 못 들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믿음 안 자란다니까요. 암덩어리 사단이 딱 꼽아놨단 말이에요. 넷째,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분쟁,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어. 이 사단 전략이에요. 사단 전략. 너무 바빠서. 사단 전략. 사단에 잡힌 거예요. 다섯 번째,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 여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어. 엄청나게 고난이 찾아와.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못 받아. 하나님을 욕해. 원망하고 불평해. 그럼 어떻게 음성 듣겠어요? 여덟 번째, 반항적이요. 반항적. 일곱 번째, 은밀한 죄입니다. 은밀한 죄. 숨은 죄에 빠져 있으면 숨은 죄 때문에 말씀 듣는데 방해돼요. 숨은 죄 때문에 방해돼요. 말씀 듣는데. 여덟 번째, 반항적 영혼. 반항해요. 반항. 자꾸 반항해요. 교회가 뭘 한다고 반항해요. 반대해요. 빗나가요. 절대 순종 안 해요. 비판해요. 반항적 영혼. 아홉 번째,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거부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전하는 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강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데 뭐. 내가 뭐 내가 할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거 오늘 못 받으면 어디서 어떻게 여름 치유받고 여름 회복되겠어요? 지구상에 어디 가도 없다니까요. 여원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게 사람 말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데 무슨 갈등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 말씀에 갈등이 있어요? 어디서 치유받겠어요? 여원교회 다니다가요, 안 나온다. 저는 볼 때 지구상에 갈 데 없습니다. 후회 막심할 거예요. 좀 창피하더라도 또 다시 오세요. 받아들일 거니까. 뭐 교회가 뭐 열린 문인데 뭐 들어가는 문이고 나가는 문인데 뭐 그걸 뭐 못해요. 아버지 집인데. 당자가 돌아오면 받아줘야지. 아멘. 받아줍니다. 저 왜냐하면 끝을 다 보고 있잖아요. 끝을. 아, 지구상 어디 갔어? 하나님 말씀 풀어주는데 말씀 듣고 뭐 사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말씀 쳐다봐야지. 열 번째, 듣는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도 영적 훈련이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열 가지.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기대 속에서 언약적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네. 언약 성장. 열매 맺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탁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정 인물에 대한 인생 평가를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누가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랬어요. 이 다윗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숨거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그런 뜻이.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평할 때 날 것 같은 평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자기가 자기 인생 평가를 해놓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실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 예비된 승으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단과 자기 일평생 이것을 성취했다.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자기 평가입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심조지 지속으로 내 생을 다 드렸다. 영적 수준 이렇게 성장해야 돼.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 바울처럼 나도 이런 평가를 받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